구속 신청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. 그래, 강 회장. 그동안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고나 받자고. 아직 4.4분기 청산이 나오질 않아서. 제임스장은 알겠지? 네. 건설, 호텔, 홈쇼핑, 백화점, 면세점, 보험, 전자, 어패럴까지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늘 그렇듯이 이 화장품이 문제겠구만. 그 두피 마스크는 손실이 얼마나 돼? 그거 강세나가 담당이라며? 한 2,000억쯤. 아주 잘한다. 그 당신 입으로 뭐라 그랬어? 입사해서 40년을 기다렸다며. 근데 고작 이거야? 셀즈뷰티 인수 합병만 승인나면 주가 상승은 물론 매출도 커질 겁니다. 아, 방금 금감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승인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아니 왜? YB 쪽에서 보낸 회계 자료를 못 믿겠답니다. 아참, 셀즈뷰티는 한수창 사장이 다시 선임이 됐다는데 소식 들으셨습니까? 이사회는 왜 안 갔어?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. 하필 그 시간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잖아요. 어떻게 경찰 조사는 잘 받으셨습니까? 이 감옥이 이 좋은 점이 있더라고. 이 내가 밖에 나가면 이 아랫사람들한테 신경질, 짜증, 화 그런 거 안 내겠다고 하루에 10시간씩 이 마음 공부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꽝됐어. 강재혁, 강세나! 내가 형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면서 차기 회장감으로 착실히 키워놓은 애를 지 죄를 덮자고 꽃뱀한테 농락당한 머저리를 만들어놔? 앱이란 작자가 기사 나가는 것도 막아주지도 않고 당신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? 저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런 쇼나 해야 되고 말이야. 어?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. 전에 좀 남아. 여기 차 두 잔 가져와.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가서 내 방이나 다시 치워. 방까지 뺏긴 겁니까?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? 회장님이 저 인간을 왜? 보면 몰라. 둘이 손을 잡은 거잖아. 그럼 정 회장님을 윤정환이 빼내기라도 했단 말이에요? 어떻게요?